32번 문제에 도전하고 있고요. 생존자는 5명입니다. 골든벨의 주인공 2명, 역사 통일 골든벨의 최후의 1인, 광주 제1고 최후의 1인, 우남고등학교 최후의 2인, 이렇게 5명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중에 2019년 왕중왕은 누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석희 학생, 정답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역사통일 골든벨 최후의 1인이었잖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영국이 인도에 설치했던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농민들을 수탈하고 그런 회사인데 영국이랑 일본이랑 또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외웠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골든벨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난이도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왕중왕 자신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왕중왕 하고 갈게요. 좋습니다. 정답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중 일부입니다. 문명이 나에게 독을 먹였어. 그래서 나는 오염되고 말았어. 소설 멋진 신세계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세계를 그린 풍자 소설로, 이것은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을 나타내는데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등이 이것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나 세계를 묘사하는 유토피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디스토피아, 그리고 몰라요.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는 이것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정답은 디스토피아입니다.